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3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개해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월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여덟 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월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운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운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싶은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예이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해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말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요.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뭐석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음력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쇠,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뭐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그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 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도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뭐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삽 같은 걸로 하긴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안 쓰지,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 그럼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갑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선명을 할때 정화는 모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다불이라든가 이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하는 것이 바로 갑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갑목을 추용한다. 갑목이 경금을 추용할 때는 정화를 추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갑목을 쓸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갑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정화, 갑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갑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내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두 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두 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물이,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한 점, 두 점, 세 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해서 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갑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갑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갑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할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한 가지 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한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인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엄동설한인 해월에 일간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라고 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과 같고 원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으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경금으로서의 가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자,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해월은 수가 임간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반면, 해월부터는,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유월, 수월이 금왕절이고, 해월부터는 금이 병사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수가 왕하고 왕한 수가 경금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겨울에 태어나서 한습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간 자체가 신약한 것도 문제가 되죠. 약한 경금을 갖다가 신약한데 불로 이렇게 달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지지로 신유금 등에 의해서 뿌리를 얻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신유 금이 있어서 경금이 일단 왕해져야 된다. 왜 선생님 인성으로서 경금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될 것이고 지지로 진술 축미 토가 되는 것인데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상 일간 약하더라도 인성으로서 생애주기보다는 비견겁재를 얻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금은 토를 보게 되면 물론 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금이 더럽혀지거나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매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고요. 그리고 경금도 마찬가지로 토가 있게 되면 화로서 금을 극해서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물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해월의 경금은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어서 좀 왕한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일간의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별도로 뭐가 필요합니까? 병화를 얻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해월의 경금은 정관, 편관을 같이 쓰면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관살 혼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관살 혼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살 혼잡이 되더라도 그 관과 살이 용도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월의 경금은 당연히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써야 되는 것이고, 따뜻하게 조후하기 위해서는 병화를 같이 써야 돼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뭐한다? 어르신들이 이제 그 쇠통을 이렇게 시퍼렇게 달궈서 망치질을 하죠. 겨울에. 그러면 그 쇠를 달구는 불이 있다고 해서 따뜻하게 난로 안 핍니까? 그건 별개란 얘기죠. 쇠덩이를 빨갛게 달구는 것은 정화가 하는 거고, 그 안에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병화가 별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자월도 마찬가지고, 축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이 해자축월이 태어나서 관살혼잡이 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을 희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할 때 관살혼잡이라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 정리라면 일단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정화, 정관과 편관,
병화를 아울러서 쓰되 갑목이 있어서 병정화를 생조해 주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해월의 경금 아주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틀을 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양수가 됩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다른 말로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이 되면 요거는 뭐다? 상관이 있다는 음력의 조합에 맞으면. 근데 오늘은 경금이 양수월인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식신 격이 되는 것이고, 해월은 동절이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됩니다. 반면에 금은 해월이면은 포태법으로 병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식상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과하다라고 하는 것 또는 설기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신약, 이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 거기 때문에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약한 경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 또는 비견, 겁재, 비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용신 또는 격구를 취용할 때 여기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연간에 연간 꼭 연간이 아닙니다. 갑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면은 경금 입장에서 요걸 가지고 해중에 있는 갑목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대 양이 되면서 금극목의 관계, 내가 극하는 아극 자가 되죠, 저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인데 양대 양이니까 어떻습니까? 편재 격이 된다. 근데 역시나 해월은 일간 약하고 재성이 투출돼서 왕하니가 역시나 설기태가 했기 때문에 일간 약하기 때문에 식재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 반드시 경금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화로 단련해야지 된다라고 했고, 또 해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정화, 병화를 동시에 얻는 것이 좋은데,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디를 먼저 볼까요? 월간 계수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연간에도 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해월에 동절에 식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 두 개까지 있으니, 이거는 엄동설원이 을 넘어서 영하 40도, 50도 이상 떨어지는 아주 혹한의 기후 조건이 되는 것이고, 연지에는 묘목이 있기 때문에 해묘한목해서 재성이 조금은 힘을 얻는다. 손치더라도 화가 없으면 금도 얼고요, 물도 얼고요, 나무도 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에는 진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경금 입장에서 진토는 뭡니까? 역시나 인성이죠. 인성이 토고, 좋은 점은 진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여건만 맞으면 진토가 금을 생할 수 있죠. 물론 경금이 진의 통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토생금이 되려고 할때 동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없으면 저 땅도 얼죠. 언 땅은 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진토가 경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화를 얻어서 경금을 전체 사주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토가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진 합수가 되죠. 신자진 수국이 되는 것인데, 신이 빠졌으니까 자진
반합, 자수하고 진토하고 반합 수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가 더 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토가 자고 합해되면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 약한 토가 경금을 생각하기가 좀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병화가 있어서 조우하고자 하나 병화도 역시나 해묘한 목한 이 승목 가지고 병화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수가 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운은 뭐, 화토 운을 가든 목화 운을 가든 일단 조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토는 보다 경금을 생활할 수 있고요. 축토는 같은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모두 가능하다. 통근도 가능합니다. 통근. 통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일간이 뭐 너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습니다만은 뭐냐면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목이 너무 이렇게 와하지 않죠. 해중에 있는 갑목이 원래 갑목으로서 생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습목 과 합한 해준 갑목 가지고는 정화를 생조해 줄수 없는데 가장 큰 단점은 뭐다? 계수 두 개가 천간에 투출되어죠. 이 계수는 바로 정화를 극해서 날려버릴 수 있다. 상관, 견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땐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무인시 같은 그 경우에는 뭐 진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돼서 수를 제하는 정도는 나쁘지 않지만 경금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칫 이 왕토가 경금을 매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어떤 분들이 인묘진이 있으니까 이거는 방합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방합이 되지 않습니다. 해월인데 어떻게 인묘진 방합이 성립되니까 이거는 방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경진시 보도록 하죠. 경진시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진토 두 개죠. 경진, 경진, 경금 두 개. 물론 이렇게 되면 경금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세력은 없지만 역시나 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전인 해월에는 토가 금을 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차라리 그냥 신사시 정도 되게 되면 이 사는 금의 장생처가 되고 사중병화로 조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이 다른 무인, 기묘, 뭐 경진시보다는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보더라도 천간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한습이 가중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썩 좋게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지고요. 그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뭐다?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신진 뭐 해서 수기가 좀 왕해지긴 하지만 이것도 뭐 이거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갑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를 설해서 화만 한점 있었다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인데 화가 없는 것이 매우 큰 단점이다. 그래도요, 그래도, 만약에 오늘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면, 인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간이 너무 약하고,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갑신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갑목이 천간에 투출됐을 때 수의 기운을 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화가 부족한 것은 어디다? 운에서 받아먹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도 좀 문제인 것은,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화운을 만나기까지가 좀 멀죠. 그래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운을 만나려면 병인대운부터는 목화운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해 볼 그러한 구조의 생시이긴 하지만 역시나 조금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참 생시를 마땅히 이렇게 좋게 고를 수 있는 생시는 안 보인다. 특히나 정축시는 상관 경관까지 되기 때문에 여명이 정축시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오늘 태어난다. 저라면 갑신시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이제 화가 필요하니까 신사시에 경감이 사에 뿌리를 두는 걸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8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